이 HLB를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세력 입장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 여기에서, 우리 앞에 그림을 여기에서 주가 한번 크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해먹었죠. 여기서는 이익 실현 매물이 있었어요. 뉴스도 있었고. 여기서는 해먹었다 봐야 됩니다. 일단 해먹었다. 한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역삼각수렴 형태를 보이거든요. 하단 자체는 일정 부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상단 자체가 낮아지네. 상방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요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지금 반등 자체가 그만큼 반등이 약하다는 얘기죠. 점점 갈수록 반등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흘러내리는 투매성 물량이 나오겠죠. 이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와버렸죠. 그러면 나오고, 여기 또 투매가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개인 물량이 빠져나가는 거겠죠. 왜냐면 이때는 개인 물량 못 팔죠. 점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일정 부분 빠져나가고, 또 누군가 또 들어오겠죠. 여기서 못판 개인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 가격에서 지금 절반 정도 빠졌으니까 쉽게 손절을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물량을 누군가가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세력이 되겠죠. 주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리를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앞에 이 매물 자체가 모든 매물이 안 나왔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여기서 가구를 올려서 올리는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와요. 앞에 나왔던 거래량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졌을 때 여기 이후에는 거래량이 또 줄었죠. 주가는 더 빠지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매집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4만 원, 8만 원, 8만 16만 원, 16만 원 선인데. 자, 16만 원대가 얘네들이 지금 조금 가격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가 놀이를 좀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뉴스도 없고. 아, 세력 이탈은 없었다. 좀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좀더 나타나지 않겠나. 이게 움직임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쉽게 안 죽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만간 이슈를 한번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이익 실현을 함께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